감사합니다. 또 전면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시선 부탁드리고요. 중앙 아래쪽에도 기자님들이 살짝 계시거든요. 오른쪽 먼저 하시고요. 네. 시선 오른쪽으로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또 중앙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시선 부탁드리고요. 환하게 또 웃어서 하트까지 날려주시고 계십니다. 또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시선 부탁드리고요. 또 오른 그 중앙 아래쪽에도 기자님들이 좀 계시거든요. 시선 부탁드립니다. 엄지척까지. 이 모든 사진이 흥행에 잘 쓰이길 바라겠습니다. 오른쪽에도 하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또 공평하게 왼쪽에도 하트 요청이 들어왔고요. 중앙에 계신 계좌님들께도 시선 부탁드리고요. 오른쪽에 계신 계좌님들께도 시선 부탁드립니다. 하트를 또 손아트 중앙 아래쪽에도 계좌님들 계시거든요. 시선 아래쪽에도 살짝 부탁드립니다. 게 the cameras on your right too. And there are also cameras down on the center. Yeah. 그다음 중앙에도 시선 부탁드립니다. Cameras on the center. 스퀴즈 리틀. 카메라 다 담기셨을까요? 오케이. Okay. Towards the camera. 카메라 향해서 해 주시면 마지막 하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습니다. 그냥 들어오실 때부터 카메라 세례가 이 정도인 걸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기대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일단 한 분씩 돌아가시면서 기자님들께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탕웨이 씨부터 인사 먼저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탕웨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더랜드에서 정인 역을 맡은 수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원더랜드에서 태주 역을 맡은 박보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실학계 최우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더랜드 연출한 김태용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인사하실 때 정말 플래시가 이 정도 쏟아지는 거 보니까 여기가 약간 영화 촬영장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감독님과 배우분들 인사를 간단하게 들어봤으니까요. 저희는 준비된 순서대로 토크 여러분께 또 드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크가 좀 순서대로 준비가 돼 있어요. 첫 번째 토크부터 주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원더랜드로 초대합니다. 관전 포인트 토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워낙 관전 포인트가 많은 작품이다 보니까 저희가 키워드를 좀 준비를 했어요. 세 가지 키워드로 작품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뭔지 바로 공개해 볼까요? 화려한 캐스팅입니다. 사실 뭐 배우분들 제가 이름 한 분 한 분 거론을 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아시고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배우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 플래시 세리가 정말 증명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캐스팅 소식만으로도 화제가 되는데 제일 먼저 탕웨이 씨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수많은 영화 제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원더랜드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我是想问电影的理由，参加电影的理由。啊，当然是因为很喜欢导演的这个 idea， 同时也是一直以来都希望有机会能够再和金泰勇导演合作。 예, 당연히 이 영화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그와 동시에 김태용 감독님과 다시 한번 작업할 기회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화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를 또 밝혀주셨고요. 다음은 또 수지 박보검 배우께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박보검 네. 배우께는 사실 말씀드렸는데 저 이틀 전에 백상 관중석에서 구경하러 갔었거든요. 네. 현장에서 보면서도 와 진짜 두 분 케미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작품에서 영화에서 만나신 건 처음이라고 들었어요. 두 분 또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소감. 네, 항상 백상예술대상 MC로서 만나다가 이번에 영화 원더랜드에서 함께 호흡을 맞추게 되었는데요. 처음이었지만 제가 원더랜드 시나리오를 읽고 정인이라는 캐릭터를 떠올렸을 때 수지 씨가 정말 잘 어울렸고 또 연기할 때에도 같이 호흡도 잘 맞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정인과 태주의 서사를 잘 그려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호흡이 좋았습니다. 네. 저도 원더랜드 속에서 정인과 태주의 그런 관계가 좀 되게 친구 같고 편안한 그런 연인이라서 오빠랑 많이 친해지고 연습하고 리딩하면서 친해진 후에 촬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 편안하고 친구 같은 그런 호흡이 영화 속에 잘 담긴 것 같아요. 흔히 우리가 온스크린 케미라고 하죠. 우리가 여러 행사에서 봤던 케미가 온스크린에서도 분명히 발현될 거라고 기대가 많이 되고 있고요. 또 최우식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감독님과 처음 합을 맞추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일단 현장에서 너무 재밌게 그리고 감독님이 워낙 유명하시게 그 부드러우신 감독님으로 너무 유명하신데 정말 현장에서 너무 잘 저를 보살펴 주시고 잘 케어해 주셔서 너무 재미있게 잘 찍었습니다. 많은 케어를 받았다 말씀해 주셨고요. 또 배우분들과 케미를 보면은 정유미 배우랑은 부산행과도 합을 맞추셨고요. 네네. 예능 프로그램에서 함께 하신 적이 있어요. 네. 다시 한번 함께 작품하신 소감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누나랑 너무 친하게 지내다가 이렇게 작품으로 연기를 하게 되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처음에 엄청 더 긴장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너무 친하고 잘 아니까 갑자기 또 연기를 또 해야 되니까 또 되게 더 긴장되고 네. 왠지 좀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네. 딴 때보다 좀 더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적으로 아는 사람이랑 일로 만나면 또 어색함이 있거든요. 네. 또 이런 모습들이 영화에 어떻게 구현됐을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배우분들 한 분 한 분 얘기를 하면서도 저도 지금 와 진짜 대단한 배우분들이 함께했다라는 게 실감이 되거든요. 감독님은 배우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일단 보시다시피 여기 네. 있는 분들이 그냥 스크린 안에서 그분들을 보는 것만으로 좀 이렇게 미소가 나오는 분들이잖아요. 네. 저희 영화가 모르겠어요. 그냥 사람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그 관계에서 어떻게 상처받고 어떻게 또 극복하고 뭐 그런 좀 잔잔한 드라마인데 예, 예. 이 배우들이 합류해서 그거를 찍을 때마다 그냥 카메라가 조금 뒤에서 찍어야 되는데 자꾸 앞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자꾸 앞으로 가서 조금 더 안 돼. 이러면 안 돼. 더 뒤로 가야 돼. 뒤로 가야 돼. 자꾸를 그럴 만큼 워낙 흡입력이 있는 예. 배우들이거든요. 한 분씩 그냥 예. 캐스팅 뭐 과정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일단 소감 이렇게 간단히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디테일한 건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또 캐스팅 비어까지 먼저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거 보니까 감독님이 또 배우분들에 대한 애정이 뚝뚝 묻어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관련된 질문도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준비된 다음 키워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상상력. 서두에도 말씀드렸고 예고편에도 이 세계관이 공개가 됐습니다만 원더랜드라는 게 영상통화 서비스고요. 죽은 이들을 인공지능으로 복원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관계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특별한 서비스인 것 같아요.
이런 상상은 또 어디서 시작하셨는지 감독님이 작품 시작하시게 되신 계기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제가 영상통화 자주 하거든요. 저희가 영상통화 물론 이제 코로나 시기에 많은 분들이 영상통화로 이제 그 회의도 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기도 하고 그럴 텐데 저도 영상통화 자주 하면서 영상통화 하다가 딱 끊고 나면 아 이게 진짜로 저기에 있는 사람하고 한 걸까? 그리고 영상통화로 만나다가 그 다음에 다시 만나면 예. 오랜만에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바로 맞아요. 어제 본 것 같기도 하고 예. 이 관계가 이 관계의 경계가 점점 좀 이렇게 희미해진다 그럴까요? 옛날에는 그냥 멀리 가면 헤어지고 그런 거였는데 네. 지금은 우리가 관계 맺기가 옛날이랑은 다르게 조금씩 변화하고 있어서 그 어쩌면 죽은 사람들도 영원히 죽지 않고 우리랑 같이 계속 소통하는 시기가 곧 올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어쨌든 그 놓친 사람들 먼저 보낸 사람들 혹은 앞으로 보낼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과 어떻게 관계를 계속 맺고 가는 게 좋을까 그리고 그 관계를 계속 맺는 게 좋을까 그것까지도 좀 큰 숙제로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그냥 담담히 써본 겁니다. 네. 사람이 죽으면 헤어질 수밖에 없는 수천 년 이어온 인류의 관계가 다른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력에서 시작하신 것 같은데 이 상상력으로 만약에 시작을 하시면 정리를 엄청 잘하시네요. 아 그래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제가 그렇게 꼭 얘기하겠습니다. 아 나 그거 하라고 불려온 사람이라서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상상력으로 영화를 기획을 하셨어도 이게 인공지능을 다루다 보니까 좀 전문적인 영역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자칫 잘못하면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비현실적이다 하실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채워나가셨는지도 궁금해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 죽음을 다루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그 이후의 세계를 그려내는 많은 판타지 물들이 있는데 네. 이 얘기는 그냥 딱 붙어있는 우리 얘기 같이 느껴졌으면 좋겠었어요. 그래서 현재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로 복원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복원이 될 것인가 그리고 수년 안에 일어날 일을 지금 영화로 조금 먼저 보는 정도의 네. 동시대에 벌어지는 일처럼 느껴지면 좋겠어서 시나리오를 쓰고 나서 이제 그 여러 이제 자문과 연구를 같이 이제 카이스트에 이제 김대식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네. 그분하고 같이 인공지능이 현재 지금 닿아 있는 위치 그다음에 앞으로 수년 안에 발전될 방식 그리고 그거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우리에게 달라질 생활 이런 거를 충분히 논의하고 굉장히 긴 시간을 시나리오에 담았어요. 네. 그래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여러 고민들이 시나리오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AI를 통해 누군가를 복원하는 거는 TV 프로그램에도 한번 슬슬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 너무 먼 얘기 아닐 수 있겠다. 공감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감독님이 여러 고심하시면서 완성된 시나리오가 도착했습니다. 수지 씨랑 박보검 씨 딱 시나리오 보시고 인상이 좀 어떠셨는지도 궁금해요. 일단 그냥 원더랜드라는 그 세계관 자체가 되게 신선하게 느껴졌고 그런 데이터를 모아서 그리운 사람을 이렇게 구현하고 그걸 또 진짜로 믿게 되는 그런 것들이 되게 신선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굉장히 흥미롭게 네. 봤습니다. 맞아요. 감독님도 뭔가 여러 감정을 다룬 것처럼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박보검님도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네, 저도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보고 싶은 사람을, 그리운 사람을 AI로 구현시켜서 만날 수 있게 해준다는 설정 자체가 저한테는 흥미로웠고 왠지 저도 모르게 이 원더랜드 서비스를 신청하고 싶었다는 마음도 들기도 했고 무엇보다 또 김태용 감독님이 좋았습니다. 저도요. 한 번 더 해보고 싶었다. 케어를 잘해주기를 유명했다. 감독님을 좋아한다. 감독님에 대한 사랑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현장에서. 이분들이 연기를 잘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배우인데 제가 네. 좀 많이 부족한 게 많았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채워준 게 많아서 저는 뭐 네. 너무 감사하죠. 네? 아, 그것만으로도 즐거운 경험이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잠시 이어서 다음 키워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뛰어난 완성도, 세 번째 키워드로 등장했는데요. 작품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족의 탄생, 만추를 연출하면서 작품성과 또 섬세한 연출로 많은 사랑을 받으신 김태형 감독님의 신작입니다. 당연히 물 좀 더 드시겠어요? 괜찮으실까요? Are you okay with that? 我被口水呛到了. 침이 목에 걸려가지고. 네. 네네네. 충분히 예, 시간 드릴 수 있으니까요. It's okay. You can take your tim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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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okay. Yeah. 당혜 씨 잠깐 무대 내려가신 동안에 감독님께 또 관련 질문 드리고 싶어요. 아까 또 새로 호흡을 맞춘 배우분들에게 하는 질문도 드렸는데 현장에는 못하셨지만 정유미 배우님과는 굉장히 오랜만에 다시 만나셨어요. 오랜만에 만나보시면서 또 작업하시면 또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네, 뭐 그 아까 잠깐 말씀하신 건강상의 이유로 갑자기 정유미 배우님이 지금 갑자기 조금 몸에 안 좋으셔서 네. 못 와서 지금 너무 아쉬워하고 너무 죄송하다고 좀 전해달라고 하셨는데 그 정유미 배우는 제가 가족의 탄생이라는 영화를 같이 했어요. 예. 그게 벌써 2016년이니까 벌써 꽤 오래됐죠. 네, 네 그렇네요. 네, 그래서 네, 네 그, 확인 감사합니다. 그 영화 보셨나요? 어, 예, 예.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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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정유미 배우님 그 당시에 그 영화에서 두 엄마와 자란 딸의 역할이거든요. 네.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 캐릭터가 엄마 아빠 없이 두 엄마와 자랐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컸을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독특한 개성. 그다음에 그러면서도 보편적으로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감성 이런 게 있는데 정유미 배우가 그 역할을 너무너무 잘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네. 너무 잘해서 이번에는 인공지능 부모와 자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유미 배우가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네. 그래서 인공지능 어릴 때 부모를 여의고 항상 그 복원된 인공지능으로 부모와 같이 자랐다면 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과 기계를 넘어선 어떤 신뢰가 있지 않을까. 어쨌든 그 정유미 배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게 뭐 물건 팔면 뭐든 사야 될 것 같은 느낌의 엄청 신뢰감을 주는 배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희 영화에 그 같이 참여하자고 부탁을 드렸고 네. 기꺼이 같이 참여해줘서 너무 네. 좋았죠. 네네. 정유미 배우의 또 연기가 어떻게 캐릭터화 됐을지는 형상화 됐을지는 작품을 통해 만나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짧게나마 또 세 분 배우분들께도 질문 드리고 싶어요. 아까 또 감독님에 대한 애정을 다 격하게 드러내주셨는데 작품에 참여하면서 시나리오적인 매력 별개로 감독님 작품이 나는 이런 게 좀 기대가 됐다라는 거던가 감독님의 이런 게 나는 너무 좋아서 해보고 싶었다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배우분들은 뭐 약간 강요하는 질문 같은데요.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분들한테 너무 강요하시는 지금. 여기서 이제 네. 연기력의 진수를 볼 수 있겠죠. 저는 감독님과 이제 이 원더랜드를 하게 된다고 선택하고 만나 뵈었을 때 네. 일단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온화하시고 부드러우시고 네네. 사람의 마음을 좀 이렇게 이끌어내는 리드하시는 예예. 리더십도 있으셨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읽었을 때 정인과 태주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더 이야기가 발전하면서 서로 정인과 태주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네. 조금 더 생각해보자 이 인물에 대해서 예. 이 인물의 서사에 대해서 네. 그래서 저희가 거의 다 프리 프로덕션을 다 한 것 같은 느낌처럼 네. 감독님이랑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어서 예. 예. 어떻게 보면 새로우면서도 즐거웠던 작업이었습니다. 기획 단계 자체를 뭔가 함께 다 하신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같은 마음이신지 또 궁금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네. 저도 감독님과 작업하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거는 좀 뭐랄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을 좀 잘 끌어내 주시는 것 같고 네. 그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연기하면서 그런 부분이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게
좀 복합적인 감정을 연기를 해야 되는데 네. 감독님이 제 의견도 많이 물어봐 주시고 또 젊은이들 감정을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조언도 많이 구하시고 오, 네. 또 의견도 잘 이렇게 수용해 주시고 그래서 소통을 많이 하면서 네. 작업을 했었던 기억이 너무 저한테는 네. 값진 경험이었어요. 네. 굉장히 솔직하게 다가가신 것 같아요. 젊은이들 감성은 너희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셨던 것 같고요. 최우식 배우님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족의 탄생을 제가 너무 좋아해서 네. 글을 읽었을 때 약간 SF라고 해야 되나? 뭔가 이렇게 뭔가 좀 기계 미래 기계 생각하면 뭔가 좀 차갑고 약간 블루톤이잖아요. 근데 감독님이 갖고 계시는 약간 그 따뜻함과 또 이 글이 갖고 있는 또 그 따뜻함이 인물 관계도의 그 따뜻함이 예. 너무 이렇게 잘 어울려져 있어서 현장에 딱 갔는데 진짜 감독님이 너무 따뜻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항상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게 소통인데 네. 감독님과의 소통이 진짜 너무 좋아서 네. 항상 웃고 떠들고 재밌게 잘 촬영한 것 같아요. 네. 소통을 배우분들이 공통적으로 강점으로 좀 해주신 것 같고요. 답변 들으면서 봤는데 감독님이 칭찬 들은 거를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네요. 아니 아니 이렇게 이분들이 그 모르겠어요. 그 저희 제가 이 영화가 모든 영화가 뭐 영화마다 다르겠지만 특히 네. 이 영화는 제가 궁금하고 숙제를 딱 가지고 이제 영화를 만든 느낌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영화가 어쨌든 완결된 구조와 완결된 주제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정확하다기보다는 어떤 궁금함을 가지고 시작하다 보니까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인공지능과 연애하다가 다시 그 사람이 살아 돌아오면 이 사람을 어떻게 여길까? 그리고 나는 저쪽 세계에 있을 땐 이런 느낌이었는데 살아 돌아온 나는 그가 더 나인지 내가 나인지 잘 모르겠다거나 예. 이런 식의 것들을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젊은이들의 젊은이들의 사랑 얘기를 같이 저도 배우고 예. 이제 이렇게 가는 게 너무 재밌었고 최우식 네. 배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이제 스포일러라서 이제 영화 안에 이야기를 말할 수는 없지만 또 독특한 이제 자기의 경험이 있어요. 이 영화 안에서 그거가 어떻게 보면 이게 관계가 확장되는 방식에서 되게 섬세한 이야기인데 워낙 제가 그 저보다 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젊은 김태용 젊은이 김태용 감독님이 계신데 그 영화의 거인이라는 영화를 보고 아, 좀 나이든 김태용하고도 한번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최우식 배우의 그 이미지가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너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영화에서 더 성장돼서 보여줘서 네. 너무 좋았고 이제 소통 제가 그 소통을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 분들이 이렇게 잘 열어준 것 같아요. 제가 좀 말을 주저리주저리 하는 편이어가지고 소통이 아주 잘 되진 않는데 그래도 네, 잘 이해해줘서 네, 무사히 그래도 촬영을 잘했습니다. 네. 아, 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대화하시는 순간들이 배우분들도 재미있으셨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다양해 배우님도 건강히 돌아오셨으니까요. 저희는 다음 이렇게 키워드 토크는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두 번째 토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크, 원더랜드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캐릭터 토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살짝 만나보기는 했지만 또 연기하신 입장에서 캐릭터를 어떻게 소개하고 싶으신지도 간단히 들어보고 싶거든요. 최우식 배우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죄송합니다. 네. 캐릭터 어떻게 소개하고 싶은지, 선수는 어떤 인물인가요? 그 원더랜드라는 그 프로그램을 이제 더 쉽게 약간 설명하면 좀 엔지니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신입으로서 해리라는 그 선배 밑에서 하라는 거 다 하고 이제 그 가상 세계를 이제 만들어주는 플래너 느낌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굳은 일을 뭔가 맡아서 할 것 같은 느낌이 살짝 기대되는 것 같고요. 네네. 또 박범식 캐릭터 소개하자면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의식불명에서 깨어나서 이제 다시금 현실과 마주한 태주이자 혼란스러워하고
지금 이게 내가 맞나? 네. 고민에 많이 빠지는 태주 역을 맡았습니다. 네. 그런 태주를 바라보는 정인도 좀 어떻게 설명하고 싶으시지 궁금해요. 정인은 이제 태주와 함께 승무원 커플로 그렇게 있다가 네. 태주가 갑자기 사고로 의식불명이 돼서 이제 깨어나지 않는 태주가 너무너무 그리워서 원더랜드 신청을 하게 되는데 원더랜드 속 태주를 보면서 위안을 받고 씩씩하게 밝게 살아가지만 또 통화가 끝나면 한 번씩 그런 그리움들이 찾아오면서 혼란도 겪고 네. 그런 인물입니다. 그게 아까 잠깐 설명해 주셨던 말로는 다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들을 담고 있는 모습들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잠깐 영상으로 만나본 것도 영화에 어떻게 구현될지 궁금하고요. 탕혜인 씨 연기하신 바이리 캐릭터 소개하자면 어떤 인물이라고 소개할 수 있을까요? 我的角色名字叫百里，就是李白那个名字反过来，百里。他是因为不想让自己的女儿知道自己要去世的事，所以也想要照顾他的母亲，于是就委托了 Wonderland 来设计了一个 AI 的百里。 네, 제가 연기한 바일이라는 캐릭터는요, 그 리바이라는 이백이라는 시인의 이름을 거꾸로 뒤집어서 바일이라는 캐릭터의 이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딸이 바일이의 사망을 몰랐으면 해서 죽었다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고, 그리고 어머니를 돌보고 자신의 어머니를 돌보고 싶은 마음에 AI 자신을 만들어 달라고 원더랜드에 의뢰하는 바일이라는 캐릭터를 맡았습니다. 답변해 주신 거에 조금만 더 관련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나머지 세 분은 그래도 저 공간에도 존재하지만 영상 보니까 박보검 씨 캐릭터는 깨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현실 세계 장면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바일이라는 캐릭터는 예고편을 보니까 처음부터 AI로 많이 좀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런 캐릭터 처음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캐릭터 준비하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准备工作啊，对，准备这个角色，我有和在中国那边有和真正的考古学家，我们有沟通，然后有聊很多，同时，对，主要是这点，然后也买了很多考古学的书，然后也放在了剧组里，在电影里面会出现，包括还有。 우선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중국에서 실제로 고고학자를 하시는 분과 만나서 소통을 했고요. 그분과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고고학 관련해서 책자들을 많이 사서 여기저기 뭐 스텝 현장에도 놔두고 많이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아이와 소통하는 장면에 있어서도 나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또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또 감독님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유미 배우가 연기하시는 해리를 또 설명하자면 어떤 인물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어릴 때 이제 부모를 여의고 그 부모를 인공지능으로 복원해서 같이 성장하면서 커서 나는 원더랜드라는 회사에 취직해서 사람들에게 이런 서비스를 해주고 싶다라는 어떤 나름의 사명감 네. 혹은 나름의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이거는 기계를 기계로 대하지 말고 사람으로 대해서 마치 뭐 아이폰도 고장 나면 뭐 수리 안 하고 이렇게 잘 만드시면 다시 켜질 수 있는 것처럼 있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기계나 우리가 살아갈 환경 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열려서 마음을 주는 스타일이라고 네. 생각했고 정유 배우가 그걸 위해서 저희가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촬영이에요. 보시기에는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그린 매트 안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네. 그거를 나중에 CG 작업은 뒤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배우가 그런 식의 가상 세계를 만드는 과정이나 이런 게 상당히 어려운 연기인데
그걸 그냥 진짜 믿고 이 안에서 벌어지는 세계나 이 기계가 주는 힘을 믿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여서 네. 정유미 배우나 최우식 배우 두 분이 그런 그 신뢰감 주는 눈빛이 네. 그 캐릭터에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네. 신뢰감이 확실히 좀 중요한 캐릭터들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원더랜드에서 만나요. 캐릭터 토크는 또 영화를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될 것 같으니까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세 번째 토크 원더랜드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이어갈게요. 영상을 통해서 뭐 기획하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가 살짝 설명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이번 순서는 비하인드 스티커들과 함께 현장에 있었던 에피소드 살짝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사진 어떤 것 준비됐는지 바로 만나볼까요? 그리운 순간을 그리다. 정인과 태주라고 아까 캐릭터도 설명해 주셨는데 지구와 우주는 좀처럼 그려지지 않는 초장거리 연애거든요. 수진 씨도 함께 촬영하시면서 개인적으로 기억나시는 요 장면 할 때 좀 기억난다 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요. 사실 모든 장면이 많이 기억에 남긴 하는데 태주를 그리워하면서 이제 예고편과 티저에도 나왔던 같이 노래 부르는 장면이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 노래 부르는 장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예고편에도 잠깐 나오는데 가사에도 박보검 배우님 참여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네, 그 장면이 그 장면 촬영하기 전날에 네. 만들어진 장면이고요. 네. 그리고 그때 이제 김태형 감독님과 음악 감독님이셨던 방준석 음악 감독님께서 네. 같이 노래를 부르면 어떨까? 예, 예. 혹시 작사 한번 해볼 수 있겠냐라고 또 제안을 해주셔서 같이 그때 하루의 촬영을 마치고 예. 숙소에서 셋이서 모여가지고 우쿨렐레 네. 연주하면서 예. 가사를 작성하고 예. 그 다음날 외워서 같이 수지 씨랑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순식간에 준비되고 후다닥 촬영된 장면이네요. 네, 그래서인지 더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네. 그 장면이 네. 일단 정인이가 원더랜드 속 태주를 만나는 상상하는 장면인데 네. 아마 그 장면이 모든 이들의 감정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네. 원더랜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만나서 반가움 하지만 만날 수 없는 그리움 네. 모든 복합적인 감정들이 다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아서 네. 저도 그렇고 수진 씨도 그렇고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말 저희는 짧게만 만나봤으니까요. 이게 풀로 좀 길게 등장했을 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킬지 저도 좀 기대를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스틸샷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적 상상력을 더하다. 사실 이 원더랜드라는 서비스가 어떻게 기획됐고 영화가 어떻게 준비됐는지 제작진분들, 감독님 어떤 고민하셨는지 살짝 들어봤는데 배우분들도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촬영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아까 감독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굉장히 그린스크린 앞에서 촬영도 많으셨을 것 같고요. 신입 직원을 연기하신 입장에서 또 최우식 배우님 촬영하면서는 어떠셨는지 배우로서 어려움은 없으셨는지도 궁금해요. 사실 다른 분들에 비하면 막 우주도 가고 그 사막도 가고 막 네. 그러는데 저희는 사실 저 공간에서 거의 있어서 예. 사실 제일 좀 저희한테는 그래도 되게 친근한 장소였는데 네. 사실 저희 앞에 있던 거는 이제 그린 스크린이 있다 보니 네. 약간 상상을 계속 하면서 이제 누나와 같이 호흡을 했었어요. 예. 근데 사실 그 보여지는 거는 그린 스크린이지만 사실 그 보여지는 것보다 그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원더랜드라는 것 자체를 더 상상해야 될 게 더 많아서 네. 약간 그 뭐 보여 이렇게 막 이런 거에 연기하고 이런 거는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누나와 호흡 맞추는 거 그리고 또 저희가 막 설계를 하고 또 이게 어떻게 뭐 사건 사고들이 몇몇 개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빨리 엔지니어로서 빨리 고치고 이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예. 되게 재밌게 잘했던 것 같아요. 실제 현장 시각보다는 원더랜드라는 전체 개념으로 또 좀 고민을 하면서 촬영을 하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역시 영화를 통해 우리가 만나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마지막 스틸컷 준비된 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 스틸이었었던 것 같고요. 마지막 스틸로 옮겨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더랜드 같은 첫 만남. 바이리 캐릭터의 스틸이 좀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 뒷모습이 살짝 나오지만 공유 배우님이 또 특별히 출연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탕혜 배우는 공유 씨 처음 만난 게 영상통화로 인사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자체가 약간 원더랜드 같았을 것 같아요. 처음 만났을 때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第一次见面的时候确实我们因为是在疫情期间所以是通过就像 Wonderland 一样的感觉是用视频来和他见面来聊剧本的但是我当时印象最深的一件事是当他们我问他们你们的屏幕有多大他们说是一个很大的电视机 我瞬间就傻了，我说那天哪，我的脸得有多大在你们跟前？ 말씀하신 대로 처음 제가 공유 씨를 뵀던 게 코로나 기간이었어가지고 영상통화로 이제 만나서 원더랜드 영화처럼 영상통화로 만나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영상통화로 시나리오 얘기도 했었는데요. 굉장히 저는 인상 깊었던 게 제가 지금 저랑 통화 영상통화 하시면서 그 화면 그 스크린 크기가 얼마 정도 되냐라고 했는데 굉장히 큰 커다란 스크린, 그 브라운관 같은 스크린으로 저를 보고 있다고 하셔서 그럼 내 얼굴이 너무 크게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잠깐 고민을 했었습니다. 因为一开始我以为就是个小手机或者iPad，没想到就是跟优米看他爸爸妈妈一样那种感觉。 예, 그래서 전 처음에 핸드폰이나 아이패드 사이즈의 스크린으로 저를 보고 계신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실제로 저희가 보는 실물 크기의 스크린만한 실물 크기만한 스크린으로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과연 그렇게 실제 만남도 원더랜드 같았는데 안에 캐릭터로서는 이게 어떻게 구현이 됐을지 다시 한번 또 영화를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또 눈치채셨겠지만 최우식 씨가 탕혜인 씨의 대사 하나하나에 또 반응을 하고 계세요. 다음에 어떤 영화 기자회견 하시면 중국어 얼마나 잘하시는지 질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쯤에서 스틸 토크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기본 토크는 여기까지고요. 너무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질문 저희가 제가 하는 것도 답변 들으시면서 여러분 안에도 여러 질문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지금부터는 기자님들께서 질문 주시면은 저희가 시간 허락하는 만큼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시간 관계상 저희가 모든 질문에 답변은 못 드린다는 점 미리 정말 죄송하지만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손 들어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마이크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달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먼저 마이크 받으신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포츠 서울 함상범 기자입니다. 그 감독님께 두 개, 탕혜 씨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감독님 같은 경우에 진짜 호화 라인업을 좀 구축하셨는데 이 진영을 구축하고 좀 어떤 뭐 소감이었는지, 기분이었는지, 뭐 비결은 무엇인지 말씀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두 분께 이제 공통 질문 드리면 그 한국에서 이제 부부끼리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권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는데 되게 용감하게 작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만주 때는 부부가 아니었는데 이번에 좀 부부로 작업하게 됐거든요. 그 부부로 작업하는 소감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면 좀 고충도 있었을 것 같은데 말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캐스팅 라인업 완성의 비결 여쭤봐 주셨거든요. 그 비결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 어떻게 그냥 그 저야 뭐 이 캐릭터를 이 배우분들이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또 이 배우분들이 또 이야기를 좋아해 주실지 몰랐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어떤 순간에 어떤 그 이야기가 가지고 있었던 인연이 이분들하고 이렇게 딱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좀 그냥 추가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아까 네. 얘기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저희 영화가 이렇게 주로 혼자 연기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 배우 제가 이제 제일 이제 고마웠던 건 이분들이 상대 배우와 그 케미스트리가 좋은 이유는 굉장한 배려가 많은 배우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지 씨가 연기할 때 박보검 씨는 나오지도 않아도 예. 현장에 와서 계속 그거를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냥 화면만 보고 연기를 해야 되니까. 수지 씨도 마찬가지고. 네. 그 우식 씨는 빈 화면 보면서 계속 여기 문제가 있어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이 두 배우가 서로 이렇게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세상을 진짜 있는 것처럼 네. 그냥 가짜 핸드폰 보면서 실제 이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서로를 굉장히 배려해 주는 연기였거든요. 그래서 네. 영화를 보시면
이 섬세한 표정들이 이 상대방에서 받은 상대 배우로부터 받은 표정들이 굉장히 잘 살아 있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아까 좀 더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 말씀해 주신 거는 그냥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부 네네. 아 네. 그거는 진짜 예, 그 놀라운 경험이에요. 촬영장에서 촬영했는데 집에 가면 또 있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게 그래서 좋아서요. 네. 그리고 촬영장에서 못했던 얘기 집에 가서 또 하고 그러니까 네. 엄청 힘이 되고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걸 이렇게 찍는 게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를 때 그냥 그 얘기를 또 이제 물어보면 또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뭔가 24시간 일하는 느낌? 행복 너무 좋게 너무 좋게 상혜인 씨 네. 답변도 들어보고 싶거든요. 其实我更大的感受是因为这是第二次合作，除了优米之外，我也是第二次跟导演合作。我觉得最大的差别应该是更熟了。第二次合作，而你要说到，就我们俩都属于是三句不离本行的人，反正经常。 一聊都是聊一些电影啊、角色啊、人物啊，其实都会。他也是一个工作狂，而且他的工作非常的细致。我也挺矫情，天哪，这太难翻译了，对不住。所以我们俩就是工作一块，就是能工作到一起去，那个还挺幸运的。对，如果说换一个人，我估计看我这样该挺烦的。 우선 그 유미 씨처럼 저도 감독님하고 이제 두 번째로 같이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뭐 가장 큰 차이점은 전작보다 더 익숙해졌다는 것이겠죠. 그것이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나 감독님이나 둘 다 대화를 할 때마다 일 얘기밖에 안 하는 좀 스타일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항상 대화를 할 때 영화 이야기, 뭐 캐릭터 이야기, 인물 이야기 주로 하는 편인데요. 감독님도 워커홀릭이시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작업을 하시는 분인데 저도 그런 편입니다. 저도 굉장히 디테일하고 좀 엄청나게 꼼꼼한 사람이라 같이 일할 수, 저희가 같이 작업할 수 있었던 게 잘 맞아서 큰 행운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사람이 저랑 같이 작업했으면 그 사람 꽤나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맞아요. 되게 힘들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근데 이제 워낙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뭐 예를 들어 고고학자다 그러면 집에 저희 고고학 책이 영화책보다 더 많아요, 저희 집에. 그래서 이 고고학책 놓고 그걸 다 읽던 읽지 않던 뭔가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믿고 그다음에 저희 영화에 나오는 아이와 실제 엄마 역할을 이렇게 보통 이제 누군가의 연인으로 영화를 많이 이렇게 하는데 좀 더 잘하고 익숙하신 분인데 네. 누군가의 딸과 소통에 대한 영화다 보니까 그 아이가 거의 저희 집에 와 있었어요. 둘이 네. 계속 같이 지내면서 소통하고 그다음에 아이와 또 할머니 역할을 맡은 파워 선생님과의 또 그래서 그분들이 찍을 때 거의 현장에 와 있었어요. 본인이 찍을 때는 며칠 안 되는데 그분들이 찍을 때 거의 현장에 와서 그분들과 계속 소통을 해줘서 촬영장에 거의 같이 네. 있었죠. 그러니까 저는 집에서도 보고 촬영장에서도 보고 그때보다 훨씬 더 큰 힘이 돼서 너무 네 감사했죠. 네. 두 분의 힘이 또 영화를 통해서 어떻게 구현될지 또 기다리면서 다음 기자님 또 질문 좀 앞에 드리고 앞에 손 드신 분께도 드릴게요. 네. 네, 헤럴드팝 이미지 기자입니다. 이게 크랭크업하고 개봉하기까지 좀 긴 기간이 있었잖아요. 특히 보검 씨는 입대 전에 촬영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드디어 개봉하게 된 소감 배우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준비되신 대로 편하게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태주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영화를 저도 많이 그리워했는데 네. 그냥 개봉하게 되어서 기쁜 마음뿐이고요. 또 오랜만에 스크린으로 관객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설레고 기쁩니다. 네, 저도 제대 후에 영화가 개봉하게 되고 또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영화를 모든 분들이 보시고
모든 각 인물들마다의 상황에 공감해 주시면서 그 이야기에 따라 흘러가는 감정, 감성들을 고스란히 잘 전달받아 주셨으면 좋겠고, 나라면 어떨까? 하고 또 되물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저도 정말 너무 기다렸던 작품이라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그 이렇게 따뜻한 메시지를 또 이렇게 전할 수가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탕혜 배우님도 오래 기다리셨을 텐데 또 개봉하는 소감 간단히 여쭤봐 주셨거든요. 中国有句古话叫好事多磨，所以，我相信这部电影，它经过那么长时间的慢慢的去培养，它已经有了不同的、很不一样的东西。我相信观众，会感受到更多，不同的能量吧。 한자성어 중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오랫동안 기다리는 동안 이 영화가 숙성되면서 더 다른 쪽으로, 다른 힘을 가진 쪽으로 숙성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종전 영화가 많이 다르고 관객분들도 그 다름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네, 앞에 손 들어주신 분께 마이크 전달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미국 AP통신의 박주원 기자이고요.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AI에 관한 영화기도 해서 AI 쪽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좀 테크니컬할 수도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할리우드에서 AI에 관련된 사용이나 규제 같은 거에 대해서 이제 영화계에서 많은 토론과 어쨌든 좀 그런 걱정도 있으신데 혹시 이에 관해서 한국 영화계에서 이런 토론이나 디스커션이 있는지, 두 번째로 감독님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AI 기술이 얼만큼 신기한가가 우리의 이슈가 아니라 AI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많은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규제의 문제, 뭐 윤리의 문제, 우리가 관계 맺는 어떤 가족이든 학교든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의 문제들이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전에는 어떤 기술이 어느 나라부터 먼저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 동시대에 같이 시작되고 한국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윤리나 규범에 대한 이슈들이 지금 많이 얘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영화계는 말씀하신 것처럼 훨씬 더 첨예하게 이제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발전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지금 개인들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전체적으로 모여서 이제 그런 식의 시간을 더 가져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 또 질문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편에도 손 드신 기자님 제 눈은 보이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엑스포츠 뉴스 김유진이고요. 저 수지 씨, 우식 씨, 그리고 보검 씨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지 씨는 오랜만에 영화 복귀하셨는데 또 정인 캐릭터 위에서 이번에 신경 쓰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듣고 싶고요. 보검 씨도 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또 오랜만에 작품 복귀라서 이번에 또 관객들하고 조금 더 이렇게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싶은 또 그런 마음이 있으시지 않을까 해요. 이번 작품 통해서 좀 어떻게 관객들하고 좀 이야기 나누고 소통하고 싶은 바람이 있으신지 이야기 좀 더 듣고 싶고요. 우식 씨도 오늘 유미 씨가 같이 자리를 못 하셔가지고 예능이랑 또 작품까지 같이 하고 계신데 최우식에게 또 정유미는 어떤 존재인지 궁금하고 또 우식 씨가 최근에 작품 통해서 또 여러 도전을 많이 해오고 계셔서 또 우식 씨만의 어떤 도전을 하는 어떤 기준 같은 게 또 특별히 있으신지도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일단 감독님께서 현장에서 좀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와닿았던 말이 인간과 오히려 소통하기가 더 어렵고 조금 대화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저는 그 생각을 항상 그 생각을 매번 하면서 연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 부분을 가장 신경 썼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원더랜드 속 태주는 조금 완벽한 그런 남자친구인데 현실로 돌아온 태주는 뭔가 이런 상황적으로 잘 소통이
오히려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겪는 갈등 같은 것들에 좀 더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오랜만에 이제 원더랜드라는 작품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요즘 AI 발전 혹은 딥페이크, 딥러닝 모든 것들이 기술이 점점 더 발전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나라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할까? 어떤 게 진짜 나일까?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좀 분명한 정답을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러한 만남들이 무대 인사나 또 더 많은 분들이 관객 찾아주시면 만나뵐 수 있는 기회나 자리가 더 많이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납니다. 네. 사실 이 작품을 처음에 이제 들었을 때 유미 누나가 먼저 캐스팅이 돼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 유미 누나랑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예능도 많이 하고 이렇게 또 작품을 많이 하게 됐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진짜 저한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또한 뭔가 약간 도전 느낌이었어요. 정말 친한 사람과 친구와 같이 연기를 할 때 어떤 호흡이 나오고 어떤 케미가 있을지도 되게 궁금했었고 저에게 유민아는 어떤 존재냐고 했는데 사실 이 일을 하고 난부터 친구 만드는 게 되게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나이 떠나서 성별 떠나서 이렇게 친구 되게 좋은 친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좀 작품을 끝내고도 되게 많은 걸 배웠어요. 좀 아 역시 진짜 소통 잘 되는 감독님과 따뜻한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할 때에 나오는 그 시너지와 그게 아닌 시너지도 정말 엄청 크구나. 그래서 이 이후로부터 계속 제가 기자님들에게 막 아 그 저 다음 작품은 막 제가 재밌고 좋아하는 사람들만을 할래요라고 했던 그 포인트가 아마 이 작품 이후로 제가 많이 느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이 좋은 추억 많이 남겼고 정말 재미있게 잘 찍었습니다. 작품 선택의 기준에까지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은 좋은 경험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죄송하지만 시간 관계상 이번 질문을 마지막으로 종료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좀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정말 죄송하고요. 그래도 우리가 시작이 조금 딜레이된 게 있으니까 이 질문을 안 하면 나 오늘 가서 진짜 잠을 못 잘 것 같다 하는 기자님 계시면은 한번 받아보고 아니면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눈에는 지금 없는 것 같아서요. 그럼 감사한 말씀 드리면서 이쯤에서 저희 준비한 토크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이 영화에 잘 전달이 되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굉장히 오랜 시간 공들였습니다. 이 공들인 만큼 그 뭔가가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느낌이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희 정말 너무 재밌게 즐겁게 촬영한 작품이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께 간다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되고 사랑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더랜드에 오신 기자님들과 또 영상으로 보시는 모든 관객분들,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준비한 영화, 많은 분들께 묵직한 감동과 또 울림이 있는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스태프분들이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촬영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可以讲一下哦，就是和观众说一下。最后有什么想对韩国观众和他们的粉丝想说的吗？啊，对，我确实，刚才我就在看着上台，他们每一个人都，特别的养眼，好漂亮的人们。
然后我很开心，也真的与都是那么优秀而且性格特别好的韩国的这些电影人们合作，然后很开心。也希望在6月5号这一天，大家能够来到电影院，然后能够找到你自己心里的属于 Wonderland 的一片地方，然后喜欢我们的电影。 좀 전에 무대 위에서 보는 같이 보는데 저희 배우분들 눈이 너무 맑고 예뻐서 보면서도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도 너무 행복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국의 대단한 배우분들과 심지어 성격까지 다들 너무 좋으세요. 이분들과 같이 작업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정말 기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 5일 이제 한국에서 개봉을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영화 보면서 본인의 마음속에 원더랜드를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영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